안녕하세요. 소득별 원천 징수의 백유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인적 용역 사업 소득과 봉사료의 원천 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적 용역의 사업 소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천 징수를 3.3%를 원천 징수하는 일반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사업 소득과 그리고 5.5%를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 사업 소득입니다. 그 중에서 5.5%에 해당하는 봉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가세 유흥 장소라든지 안마 시술소라든지 이제 미용실에서 공급가액과 구분을 해서 이제 봉사료를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봉사료를 이제 지급을 하는 경우에 봉사료로 인정을 받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지급하는 금액 중에서 20%, 그러니까 봉사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20%를 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전체 금액, 봉사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 사업주의 수익 금액으로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5.5% 원천 징수해서 그 사업주는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사례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고객님이 음식값으로 40만 원을 지급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이제 봉사료가 10만 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봉사료가 20%가 초과하므로 봉사료의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10만 원에 대한 5.5%인 5,500원을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주는 원천 징수를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봉사료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봉사료는 면세되는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탈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봉사료로 실질적인 봉사료가 아니지만 봉사료로 신고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소득세법상에서는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규정에 보시면 봉사료 지급을 하실 때 지급 대장을 만들어서 종업원이 직접 받았다는 자필 서명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을 기재하시고 신분증을 복사하셔서 5년간 복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현실에서 혹시라도 수령 사실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라면 자동이체나 계좌이체를 하신 무통장 입금 증명서 등을 증빙 서류로 5년 동안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자, 원천 징수 대상 인적 용역의 그 세법상 성격을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면서 부가가치세법상은 면세 대상 인적 용역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프리랜서 소득은 원천 징수 세율은 3.3%를 공제하고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3.3%나 5.5%에 해당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험 영업사원을 예를 들어보면 보험 영업사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개인의 사업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개인의 물적 시설이 없어야 되고요. 또 그분들은 근로자를 별도로 고용을 하지 않고 자기가 본인이 직접 영업을 다니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를 고용하시면 아니 됩니다. 그리고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인적 용역 대상은 꼭 개인만이 해당이 되시는 건 아니고요. 법인 또는 기타 단체도 가능하십니다. 법인이나 기타 단체 이름으로 인적 용역을 공급을 하는 사례를 보시면 직업소개소라든지 상담소가 있고요. 그리고 학술 연구 용역이라든지 기술 연구 용역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이나 단체도 이런 용역을 인적 용역의 요건에 맞춰가지고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원천 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네, 원천 징수 세율을 3.3% 원천 징수 사업소득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상으로써 오늘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